다시 한번 맞고 싶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내원 은재스님께서 이에 말씀하시기를 대중아 부위법장한 대저 법을 위하는 사람들은 불피 상신실명이니 상신실명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몸이 죽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이 몸을 돌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아, 20년 전에 제 황벽 선사처에 황벽 선사 처소에서 삼도문 불법 적적 대의라가 세 번이나 불법 적적 대의를 물었다가 세 번이나 그의 몽둥이를 선사하는 것을 입었다. 사장 사논이가 아주 위에 어른이 말하자면 밑에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장 그분의 몽둥이 선물 주는 것을 입었다. 그 한 번에 20방망이씩 60방망이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얻어맞을 때 사정없이 후려치는데 그 방망이의 맛이 마치 고지불착상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 고지불착사. 이건 이제 쑥까지 고지라고 하는 것은 호지. 쑥가지로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았다.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민속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주 부드러운 그 5월 달에 그 쑥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쓰다듬는답니다. 그 약수이거든요. 약수를 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쓰다듬으면 다시는 이제 잔병 치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얼마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부드럽게 쓰다듬겠습니까? 마침 그때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 약수까지로서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나는 느꼈다. 황벽스님께 얻어맞을 때 그랬다는 거죠. 여금의 개행사도 1돈 반기카니 지금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그런 방망이를 맞고 싶다. 수인 위와 득행고, 행득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시 유성 출중은. 그때 어떤 스님이 또 나와가지고서, 모갑이 행득입니다.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때려달라고 했는데, 때려주겠다고 하는 아주 용기 있는 스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스님이 연방 여타야 방망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때려달라고 이제 방망이를 막 건네는데 기성이 이접이라 그 중이 그 방망이를 얻어 잡으려고 막 하는 순간에 사변타라 방망이는 손에 잡혔겠다 또 그 중은 가까이 왔겠다 막 건네주려고 하면서 때리는 거야 천하에 쉽죠. 그래 후려 갈겠어. 말하자면 임재스님의 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장난 같기도 하고 속임수 같기도 하지만은 여기에도 그 법의 한 표현이고 임재스님 자신의 한 표현이지 뭐 달리 생각할 건 아니죠. 6-1 상당 승문 상당에 승이 묻기를 야시 거민상사오 칼날 위에 일입니까 이 말입니다. 칼날 위에 일. 이건 이제 법화경의 근거로 하면 이제 화택중의 일이다. 불난집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삶이다. 또 거민상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하고 급박한 그런 그 상황이다. 그걸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그걸 물었어요. 어떤 것이 이 세상의 삶의 현실입니까? 뭐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그런 뜻이겠죠. 사운 화사화사라도 아니 위험천만이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칼날 위에 섰으니까 얼마나 그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승의라 승이 머뭇거린데 사변타라 스님이 또 후려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어떤 이가 물었어요. 지어 석실행자가 석실행자라고 하는 게 석실선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석실행자가 답대 망각 이각이라 디들방아를 찢다가 디들방아는 이렇게 이제 자기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다시 이제 발을 떼야 그게 방아가 내려가죠. 그러면서 곡식이 찢어지는데 발을 떼는 걸 잊어버렸어. 그걸 이제 이각, 그 이제 발 떼는 것을 잊어버렸다. 근데 향 신마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온 모릭신천이라 깊은 못에 빠졌다. 아주 그 짧은 대화인데 참 그 멋진 말이에요. 설사 우리가 뭐 오메 이래가 됐다 손치더라도 오메 이래가 됐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활발발한 살아있는 삶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저 깊은 터울 속에 앉아서 혼자 무심삼매 설사 들어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모리심치이다. 깊은 못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아, 근사하죠, 참. 그러니까 디딜방아를 찢다가 발 옮기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일념에 들어갔다. 뭐 화두부 일념이 됐든지 뭘 일념으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일념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임재스님은 말하기를 모릭심체이다. 깊은 못에 빠져버리면 그건 뭐 죽은 거지요. 아무 짝에 쓸모없는 죽음입니다.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막은 무심 운시도 하라. 무심을 일러서 도라고 말하지 마라. 무심 유격 일중과이다. 무심도 오히려 한겹의 관문에 막혀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무심의 경지가 설사 높다 하더라도요 유심의 경지만 못해요. 유심이라야 이제 뭐 찢고 뽑고 하면서 살지 사람이라는 사람 맛이 있는 것. 그것이 보살행으로 회한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적인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지 무심에 빠져 있는 것 그거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좀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두가 착각이다 그랬어요. 사내온 단유래자 불휘엄이야야 다만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불휘엄이라고 하는 것 잘못 보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그러지거나 모자라게 하는 일이 없다. 총식 일회처로다. 나는 그 사람의 미천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알아본다. 총식 다 안다. 그가 오는 곳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은 그의 정체, 그의 의도, 그의 그 법의 경중을 다 알아본다 이런 말입니다. 야 여말에 예를 들어서 석실행자처럼 올 것 같으면 흡사 실각이요 마치 실각한 것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고 불여마 그 외에 망상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올 것 같으면 불여마리 하면은 무승자박이다. 그 사람은 망상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노건도 없이 스스로를 얼어먹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망상에 얽혀 있으니까. 일체시중에 망난짐작하라. 일체시중에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자기 속에는 갖다 붙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헤어 불에 알고 알지 못하는 것에 돌의 시착이니라.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또는 망상 또는 무심 그 무엇에 대해서도 안다느니 모른다느니 하는 것은 전부 착각이야. 알고 모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염화도 하야 이림천하 인 편박하노라. 분명히 말하거니와 천하인 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맡긴다. 무엇으로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립 진중하라. 오래 썼으니 그만 쉬어라. 그 다음에는 이제 고봉 정상과 내거리 이렇게 했어요. 상담원 스님이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한 사람은 제 고봉 정상하야, 고봉 정상의 저 높은 봉우리에 있다. 최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라고는 할까요? 아무튼 저 높은 봉우리에 있다. 그래서 무출신지로라. 몸을 그 내놓을 그런 길이 없어. 이건 이제 여기서 고봉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봉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그 글대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있어가지고 무출신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발도 내딛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발만 내딛었으면 그냥 그 떨어져 죽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제 십자가도야 내거리, 십자가도라고 하는 건 내거리 길거리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무향배라. 그런데 그 사람도 또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 여기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고봉정상에서도 꼼짝도 못하고 내거리에서도 꼼짝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만 가든지 뒤로만 가든지 뭐 어디로 가도 갈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법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은 말하자면은 일체 사량 분별이 다 끊어진 자리,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설명이 구구합니다. 나계 재진이며 나계 재후, 그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이 뒤에 있는가, 고봉정상에서 한 걸음도 못 옮기는 사람과 내거리에 있으면서도 한 걸음도 못 옮기는 사람, 그 누가 좋으냐, 누가 더 우세하냐,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알듯 모를듯한 표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부작 유마일 하며 부작 부대사 하라라고 털다입니다. 유마일도 짓지 말고 부대사도 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유마일은 뭡니까? 두구, 불입법문을 하는데 입을 막은 것으로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의 경지를 삼았죠. 그러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으로서 뭐 제일 그 장한 일이다, 최고의 경지다라고 그렇게도 하지 마라. 부작 유마일. 그 다음에 부작 부대사라. 부대사는 그 말하자면은 거사로서 설법도 하고 저술도 하고 뭐 저 궁중에 들어가서 경도 강설하고 하는 그런 그 도인입니다. 그럼 그분은 예를 들어서 파정과 방행을 우리가 흔히 그 성가에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앞뒤가 다 끊어진 그런 그 끊어진 경지를 유마일이라면은, 모든 것은 다 펼쳐 보인 그런 그 경지를 부대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느 것도 거기에 치우쳐서 짓지를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이제 어떤 치우치지 않는 어떤 중도적인 것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 임재스님께서 상담하셔가지고 두 사람의 경우를 이제 내세워놓고, 두 사람의 경우를 내세워놓고 두 사람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한 경우인데, 유마일의 입장이겠는가, 부대사의 입장이겠는가. 어찌 보면 유마일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부대사 같기도 한데, 십자 내거리에 있는 사람은 부대사고요, 고봉 정상에 있는 사람은 유마일일 테니까 이렇게 이제 맞춰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유마일도 아니고 부대사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야말로 선은 선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더욱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선불교마저도 아닌 그런 그 선의 견지다. 뭐 엉터리 설명을 붙이자면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집과 길거리라 상당은 유일인은 논 것 제 도중호대 논 것 한 사람은 논 것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도중에 있어대 분리 가사에 집안 일에서 떠나 있지 않고 그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반대로 가사를 떠나 있을 때 집에서 떠나 있으면 도중에 있어야 할 텐데 부재 도중이요 도중에도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뭐 이에 밝으면은 사에 어둡고 사에 밝으면 이에 어둡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도중에 있어도 가사에 항상 있어 분리 가사야 가사에 늘 있어. 이에도 밝고 사에도 밝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은 또 가사를 떠났을 때 도중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무다 절대 무를 말한 것 같지만은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죠. 가사에도 있고 도중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다 이것은 저거는 절대 유고 두 번째는 절대 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제 아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나의 합수 인천 공양고 그랬어요.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절대 무가 받을 만한가? 절대 유가 받을 만한가? 절대 유는 이제 앞에 사람이고 절대 무는 뒷사람이죠. 가사에도 가사를 떠났을 때 도중에도 없다니까 그건 이제 절대 무를 말하는 것이고 저 앞에는 도중에 있으면서도 또 가사에도 있다. 그렇으니까 이제 절대 유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절대 유가 곧 절대 무고 절대 무가 되면 또 절대 유가 되는 그런 그 도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렵게 이렇게 또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대목이 이제 더 어려운 앞에서도 다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대목이 이제 나왔는데 삼구 이제 삼꾼이 사면 삼년이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은 상당의 스님은 여하시 제일구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사운 삼녀인계 주점측 어떤 번에는 규율 측자 어떤 번에는 이제 이런 이제 법 측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것이 다 삼녀인계 주점착이라.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삼녀라고 하는 세 가지 비밀, 세 가지 요점이라고 하는 이런 도장이 있어요. 그럼 도장은 어떻습니까? 인주에다가 주점, 붉은 인주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걸 이제 인주를 묻혀가지고 도장을 찍었을 때 그게 이제 도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아니 주점에다가 아직 찍기는 찍었는데 떼질 않은 상태입니다. 칙이란 말이 그 말이요. 착이라는 것이나 칙이란 말이나 삼요인이 열렸어. 그런데 도장밥이 묻었으니까 틀림없이 이게 표현은 됐어요. 표현은 됐는데 이게 안 떼었으니까 남이 모르는 거야. 주점 칙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찍기는 찍었는데 앞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용이 주빈부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주빈, 주인과 객을 주관과 객관 나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거긴 아직도 도장밥과 도장과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찍기는 찍었어요. 혼연일체죠. 지금 도장밥하고 도장하고 혼연일체입니다. 주객이 나눠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이 주빈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1구의 소식이고 그것을 이제 여인인공 그랬어요. 여인인공 쉽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장을 허공에다가 찍었다. 허공에다 찍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흔적이 없죠. 찍어나 만합니다. 그게 1구 소식이에요. 제1구 소식. 그 다음 제2구 소식은 여하시 제2구 그랬죠.
사원, 묘희 기용 무창문 이리어마는 구화정부 전륙이 이리어 그랬습니다. 묘희.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이 어찌 무착의 물음을 용납하겠는가마는 그러나 구화 방편상 어찌 전륙이 아주 뛰어난 근기를 저버리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창문이 선사가 일보일배하면서 오재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어요. 소먹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그게 문수보살인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노인에게 오대산 입구니까 오대산 입구에 날은 저물었고 이제 오대산 입구에서 노인을 만나가지고 노인이 우선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래 이제 문수보살이 물어요. 그 문수보살이 이제 무착이 무착선사가 이제 오대산까지 일보일배하면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왔는데 문수보살이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무착을 또 이제 맞이하는 거라. 그게 이제 구화정부 전륙이래요. 그 말입니다. 방편상 그게 사실은 엉터리지만은 일보일배하면서 문수보살 칭견하러 하는 게 그게 상근기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만한 근기도 드물어. 그래서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대화합니다. 요즘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무착이 말하기를 나는 저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묻다가 남방불법은 어떠냐? 남방불법은 어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착이 말하기를 남방 말세 비구들이 뭐 그저 계율이나 좀 지키고 그래 삽니다 그랬어요. 계율이나 좀 지키고 삽니다. 문수보살이 또 묻기를 그럼 대중들은 몇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무착이 말하기를 글쎄요 뭐 총림에서 300명도 살고 그저 많은 데는 500명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노인에게다가 그 다음 무착이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는데 여기는 불법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불법의 분위기는 불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말하기를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이다. 범부와 성인이 같이 어울려 살고 용과 뱀이 막 뒤섞여 있다. 아주 대답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대중들은 그럼 몇이나 됩니까? 하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그 유명한 전삼삼 후삼삼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대목이죠. 뭐 그걸 이제 무착 선사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받아준 거예요. 그 정도라도 문수보살이 받아줬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예컨대 도장을 가지고 물에다 찍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물에다 도장을 담그면은 그게 이제 요철로 되어 있으니까 도장이라는 게 그러면 들어간 곳은 물이 또 이제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도장이 밖으로 나온 양각 쪽은 물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표시는 있다고요. 물에 담그고 있는 동안은 표시가 있는 거야. 그 요철 모습 그대로 표시는 있어. 그러나 떼면 표시가 없어져 버려. 이게 제1구 소식입니다. 제1구 소식은 허공에다 찍으니까 아예 흔적이 없지만은 제2구 소식은 물에다 찍으니까 찍어 있는 동안은 소식이 있어. 그게 뭔가 표시가 있다고. 그게 이제 제2구 소식이라. 여기 이제 그 알성달성한 그 무착 임재 스님의 그 개송을 가지고 견주어서 보면 이제 짐작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묻습니다. 여하시 제3고 어떤 것이 제3고냐 봉치 간치 봉두 농계를 하라 추견이 돌의 이등이다 그랬어요. 간치 잘 살펴보아라 봉두 이 농계를 저기 무대 뒤에서 허수아비 조종하는 것을 잘 지켜보아라. 인형극을 상상하세요. 인형극. 인형극은 뭐 줄로 이렇게 당기든지 뒤에서 나무를 조종하든지 하는 거죠. 다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무대 뒤에 봉두는 무대입니다. 무대 뒤에서 괴뢰 허수아비 허수아비를 희롱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라. 지금 우리가 지금 허수아비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추견이 돌의 이등이다. 밀고 당기는 것이 모두 다 뒤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어서 인형을 밀고 당기고 하듯이 우리도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듣자면 듣고 말자면 말고 뭔가 그 주인공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아 이건 다 알아듣죠. 이 사람 이 이야기는 다 알아듣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여인인니라 그랬어요. 마치 도장을 가지고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아서 찍으면 어떻습니까? 잘 찍히죠. 진흙 이겨놓고 한번 찍어봐요. 그 도장 떼도 또 도장이 그대로 잘 아주 요철이 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도장 생긴 대로 그게 이제 진흙을 잘 이겨놓고 찍어보면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성인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해봤자 해봤자 그것은 다 흔적이 남는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고 본래부터 불필요한 일이고 하나마나한 일이고 그런 차원으로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다르죠. 이게. 내가 내 이제 선은 불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1구를 터득할 것 같으면 제1구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불조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설에서 하는 소리지. 불조의 스승이 된다. 그 다음에 제2구를 터득한 사람은 인천유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된다. 그 다음 제3구에 터득한 사람은 자구도 부려라. 자기 구제도 할 수가 없는 견지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대목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대목이 이제 그 밑에 사면삼녀예요. 사운사가 또 말하기를 일구의 한마디 말 속에 수구 사면문 하고, 사면의 그 문을 갖췄고, 갖춰야 하고, 이런 말이에요. 문은 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문을 갖췄고, 그 신비한 하나의 문에, 일행문에 수구 삼녀라. 세 가지 요소, 아주 중요함, 정수, 정화. 그것을 보름지기 갖춰서, 유권, 유용. 권도 있고, 작용도 있다. 권은 방편이죠. 방편도 있고, 방편의 작용도 있다.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정 제인은 자마생해요. 그대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그냥, 알 듯 말 듯한 소리 이렇게 하고는 자리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건 이제 일구 또는 사면, 일구의 사면 뭐 삼묘 이런 말은 근기의 그 어떤 활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그런 말입니다. 법문의 깊고 얕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근기의 활용을 나타낼 때 이러한 법을 쓴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 깊은 뜻은 뭔지 속 시원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의 그 숙제로 남겨놓고 참고해야 되겠다.